뭐야? 드디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서울시와 첼로 수석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첼리스트신 심준욱 씨 모셨습니다. 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네. 친구지만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첼리스트 분을 모시게 돼서 하우스 콘서트 이번에 또 상주 아티스트로서 엄청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베오그라드 쥐네스 뮤지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 만장일치 우승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한국인 최초라고 썼지만 사실 한 몇 회 때 북한 사람이 한 번. 북한? 네. 날래 우승하라우. 남한 최초. 네. 네. 심준호의 가방을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케이스 아니었어요? 악기 케이스 및 개인적 그 가방을. 이거 무슨 소지품 검사 방송 이런 거 아니죠? 굳이 검은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남아있는 색깔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피하고 싶은 색깔이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왜요? 여름에 열을 너무 흡수해서 악기가 진짜 뜨거워요. 보는데 겉에 스티커도 붙어있고요. 그리고 되게 기스도 많아요. 막 들고 다니시나 봐요. 이거 뭔가요? 그거는 송진. 여기 미니 심준호가 여기 붙어있어요. 아, 클럽M. 그 클럽M 멤버들이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한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멤버라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이거 둘 다 그 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전자파 스티커인데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아서. 아, 팬분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시는 듯. 아, 그러니까 악기 케이스에 붙였잖아. 그리고 여기 VGOD 이건 뭔가요? 전자담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취미예요, 취미. V갓. 네. 아, 가시군요, 또. 아까부터 보셨을 텐데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우리나라 정말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죠. 또 거기에서 수석으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거의 다 붙이고 다니시는. 이게 그 투어 때 사실 짐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눠주는 시점인데. 얼마 전에 갔다 오셨죠? 네. 투어. 되게 좋았고 힘들었고 그렇죠. 2주 동안 버스를 하루에 7시간 막 이렇게 타니까. 아,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신 거. 나중에 막 꼬리뼈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와, 팔이 있네요 이게. 네. 네. 와, 그리고 네, 여기 이런 패딩이 있는데. 네네네. 이런 패딩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악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 준호 씨 개인 악기. 유재세 현악실이라고 사장님이 그 유재세 선생님이 후원 주신. 네, 그래서 지금 쓴 지가 거의 반년 돼가네요. 그럼 이 악기에 뭐 이름이 있나요? 테스토레라고. 굉장히 명기 중 하나예요. 다른 악기보다 좀 작아서 보시면 여기 패딩도 좀 모자르고 사실. 다른 첼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아, 그리고 보통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비올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에 사진을 많이 붙이고 다니시던데. 서 있을 때가 많아서 비올라나 바이올린처럼 누여서 여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열리면 저희도 붙이겠는데 이렇게 서서 열고 하는 거라 글쎄요. 그래서 사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들었을지 저도 궁금해요, 너무. 아니, 왜 소지품 검사래요? 네, 오. 네, 일단. 자, 일단. 네, 이건 차키예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우리 또 클럽의 멤버시죠. 우리 고간수 씨 또 오버의 리사이틀 표가 나오고요. 또. 명품 지갑. 네. 이건 뭔가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항상 연필이 필요해서. 너무 이뻐요. 네, 중독이요. 네, 여기 써있는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 뭔가요? 아, 이거 송진이에요. 아, 송진. 근데 저기 있던 거는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 할 때 쓰는 송진이고 이거는 예, 이거는 제가 솔로 콘첼토라고 했었는데. 콘첼토예요. 아, 이 송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새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콘첼토. 심준호 씨가 쓰시는 송진이고요. 여러분 사용하시면 심준호처럼 소리가 난다. 저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와, 이건 뭔가요? 전자담배요. 아까 그게 여기 쓰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요즘 또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들 쓰시는데 B사의 굉장히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우와, 향수. 네, 맞나요? 향수 되게 좋아해서.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 사온 감기약. 혹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냥 먹고 자요. 역시 연주자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 관리를. 와우. 자, 이거 뭐죠? 댐핏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물을 적셔서 악기 F4를 이렇게 넣어놔요. 건조한 겨울 같을 때 습하게 도와주는, 습도 조절해주는. 네. 네. 핸드크림. 첼리스트라서 이제 손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심준호 씨가 사용하는 핸드크림 이름은 자페르 퍼스트
임페루션. 임프레션이거든요. 또 칫솔 항상 가지고 다니신 것 같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예술인 같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아까 송진 나왔잖아요. 아, 네, 아니에요. 디스코 토카타. 이 곡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인터뷰 후에 보여드릴 곡입니다. 요즘 연습하시는 곡인가 봐요. 3월 4일 예술가의 집에서 대학로 예술가의 집 8시 창조음악과 시리즈 첫 번째로 많이들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타고 이틀 만에 커피 쏟아가지고 하는 지금 보시면은 얼룩이 장난이 아니에요. 화나신 건가요? 아니요, 화 안 났어요.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가 가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첼리스트 심준호 씨였고요. 이거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예술가의 가방! 가방.